자, 그 여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대령 출신이십니다. 우리 포천남역 수석부연장을 맡고 계신 양국종 수석부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글을 벗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은민, 서울 시민 여러분, 금번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갖고 와야 합니다. 저는 포천시에 포천 종고를 72년대 졸업하고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36년 동안 공직생활 하다가 2008년도에 전역하고 현재 15년이 지났습니다. 평생 군생활만 하던 제가 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앞에 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경제가,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대한민국에 무너져드는 현실을 방관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정권이 5년 내한 것이라고는 갈라치기,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게 만들고 안보를 무지막지하게 종북 퍼다주기로 일관하다가 결국 북한 정권 김일성 손녀인 김여정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며 전생애가 피운 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동안 간첩으로 복역한 공산주의자며 아주 새빨간 친북주사파 신영복 선생을 평생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취임해서 자기 측근들을 전향하지도 않은 종북주사파 친북 추종자들을 전향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측근에 배치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을 완전히 친북으로 물들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이어받고 민주당 후보로 나온 민재명 후보 영원에 가서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했습니다. 김정은, 김정일 일당들이 부르짖는 북한의 상투적인 용어, 미군은 점령군. 이런 사람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문재인 정권의 종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전 1950년도에 김일성 일당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해서 밀고 내려오는 그 남침을 감행한 것은 우리 국민이나 세계 역사가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에 스웨덴 의회에 가서 남북권에는 한 번도 서로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 총뿌리를 거는 슬픈 역사만 있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북한이 남침을 했으면 누가 남침을 했습니까? 북한군 통수관자의 안보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는 급한 나머지 최근에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의 천문학적인 비밀이, 단군 이래 가장 큰 비밀이 이 몸통, 주체, 이재명 그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업어치기 방식으로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대장동 추범이라고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윤석열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평생 법치주의로 법만을 바라보고 국민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온 아주 깨끗하고 정치적으로 신인이고 정치적인 부패가 없고 하얀 백지에다가 모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갈고 닦지 않은 보석이며 원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는 정말 정치 보복이 아니라 민생 차원에서 엄정한 수사로 정정권의 모든 비리, 잘못된 점을 파헤쳐서 미래의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선거입니다. 공정과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대한민국을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선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평소의 꿈심과 원칙과 법치주의로 반드시 일을 해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남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우리 소련민 여러분, 이 부에서 평생 여기 살아오신 분도 많지요. 호남, 영남, 충청, 강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분양 호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경북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도 정이 들면은, 고향도 정이 들면, 타향도 정이 들면은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천을 발전시키면은 기업을 법치에 입각해서 윤석열 후보의 소신대로 우리 국민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면서 코로나 전국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특히 우리 애쓰시는 운동원 여러분, 다운동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세 번 외치겠습니다. 같이 오른손을 힘차게 드셔서 대통령 윤석열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윤석열!